뭔가 이제 행사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랑 뭔가 이런 오픈마이크에서 부르는 거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좀 집중을 해서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희한하게 저는 뭐 세상에 좀 되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유독 이제 좀 젊은 노동자들이 좀 다치거나 죽은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슬퍼하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데요.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에 뭐 V업에서 사고 났던 김군이라든지 아니면은 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파서 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싶고 노래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썼던 노래입니다. 제목은 이제 삼각김밥과 컵라면이라는 노래고요. 그래서 예, 저의 그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이 뜨이면 지친 몸을 일으켜 고된 세상 버티려 집에 나서요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 가지고 현관문을 열고서 걸어 나가요 오늘은 맛있는 게 먹고 싶지만 내 주머니 속이 너무나 가벼워 아쉬운 마음을 뒤로 밀어놓고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챙겨요 엄마 꼭 행복해지자 내일은 좋아질 거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오늘 하루 지쳤다면 밤하늘을 바라봐줘요 달과 별에게 전했어요 위로가 되어달라고 슬픈 마음 가득 모아 나에게 나눠준다면 너를 위해 나 기도할게 아프질 않길 슬프질 않길 엄마 꼭 행복해지자 웃는 날이 늘 거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오늘 하루 지쳤다면 밤하늘을 바라봐줘요 저 구름에게 전했어요 포근히 안아달라고 아픈 마음 가득 모아 나에게 나눠준다면 너를 위해 나 기도할게 아프질 않길
슬프지 않기를. 눈이 뜨이면 지친 몸을 일으켜 고된 세상 버티려 집을 나서요.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 가지고 현관문을 열고서 걸어나가요.